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기만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의 36개였습니다. (목소리) 김영수입니다. 36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줄행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36개는 손자병법의 일부도 아닙니다. 36개는 1500년 넘게 하층들, 즉 대중들이 끊임없이 바꿔오고 또 일상생활에 적용해온 대단히 실용적인 종합 처세서다. 이렇게 요즘 중국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의 36개의 계책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나 경량에서 적용을 하시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경량에 좋은 뭐 통찰력이라든지 또는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얻을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개는 모두 36개의 계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공계부터 시작해서, 즉 성공계라는 것은 그 승전계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즉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승전계부터 시작해서 나의 패배가 확실시 되는 패전 상황에서 완전한 패배가 아닌 또 하나의 재기를 위한 틈을 만들어내는 패전계까지 모두 6개 카테고리 66, 36, 3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개인 만천과외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천과외는 좀 어려운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대로 뜻을 풀이하자면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넌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속일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그 꾀를 내야 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하겠습니다. 만천과외는 영락대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성어입니다. 여기에는 재미난 그 고사가 담겨져 있는데요. 잘 아시는 당나라 태종이 요동을 정벌하러 나섰을 때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를 공략하기로 그렇게 장수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뭐 중국 쪽에 있는 무순이나 이런 쪽의 바다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 서쪽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근데 당태종은요, 재밌게도 이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태종은 내륙 사람인데다가 전부 다 육전에만 아주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다 얘기가 나오니까 또 바다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니까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아, 나 이게 바다를 통해서는 못 건너가겠다라고 원정 자체를 대단히 주저하게 됩니다. 이때 설인기라고 하는 사람이 요 지역에 굉장히 바닷길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깊은 노인 한 분을 모셔다가 꾀를 냅니다. 배 위에다가 작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이 천막을 쳐가지고 마치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막사를 꾸며가지고 당태종을 태워서 당태종이 지도세도 모르게 바다를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쏘겠다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황제를 천자라고 했기 때문에 천자를 속였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영락대전의 당태종을 속인 이야기로부터 만천과외라고 하는 첫 번째 계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만천가의 사례는 전국시대 때 유명한 병법가이자 군사 전문가였던 손빈에게서 나옵니다. 손빈은 젊은 날 기곡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공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당시 같이 공부했던 사람 가운데 박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문수학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모든 방면에서 손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박년이 늘 손빈을 질투합니다. 그러던 중 박년이 먼저 공부를 끝내고 위나라로 건너가서 위나라 왕의 군사 참모가 됩니다.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년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손빈이 늘 걸리는 겁니다. 마음속에. 행여 손빈이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의 군사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가 돼서 자기하고 맞서게 되면 어떡할까. 항상 공부할 때마다 또는 모든 방면에서 자기를 앞질러갔던 손빈에게 박년이 가지고 있는 질투심. 이게 2인자가 가지고 있는 질투심이라는 건 뭐 대단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박년이 생각 끝에 차라리 자기 곁에 두자. 내 옆에다가 손빈을 데려다 놓으면 또 감시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손빈을 위나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가 군사 총 책임자로 있는 위나라로 손빈을 초청을 해서 자기 옆에 두게 되는데요. 옆에 두고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위나라 왕이 손빈을 자기보다 더 신뢰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이 이제 앞서게 됩니다. 박년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나라 왕에게 손빈은 원래 제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제나라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몰래 빼돌려가지고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손빈이 제나라하고 내통했다. 간첩죄로 몰아가지고 손빈에게 사형을 선언하게 됩니다. 손빈은 박년이 이 일을 꾸민지도 모르고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생겼죠. 이때 박년이 나서가지고 위나라 왕을 설득해서 불쌍하니까 살려줍시다. 그 대신 발을 잘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손빈의 발을 자르는, 무릎 아래를 자르는 그것이 유명한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손빈의 이름이 빈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릎 아래를 잘라내는 빈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년은 손빈을 마치 안전매이게 된 손빈을 보살피는 척 하면서 사람도 붙여주고 해서 손빈을 감시하면서 손빈으로 하여금 유명한 자기 집안에서 내려오는 병법서를 쓰게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손빈은 박년에게 굉장히 감사하죠. 목숨도 구해줬죠. 먹고 살 수 있게 거처도 마련해 주죠. 그러던 중 손빈을 감시하라고 보낸 시종 하나가 손빈의 인품에 감동을 해가지고요. 박년의 음모를 손빈에게 일러 바치죠. 손빈의 실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믿고 자기를 구해줬다라고 감사하는 은인처럼 생각했던 박년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무릎 아래를 잘라버리는 안전뱅이로 만든 그런 원흉이었습니다. 손빈은 이제 죽음 속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미치강이로 가장을 합니다. 밥을 갖다 주면은 이게 독이 들었다라고 팽개쳐 버리고요. 똥을 주워 먹는 등 하루 종일 웃었다가 울었다가 박년의 감시망을 트트러 놓기 위해서 완전히 미치강이가 철저하게 몇 달 동안을 거의 울었다 웃었다 뭐 고함을 질렀다 나갔다 들어왔다 완전히 돈 사람처럼 과장을 해서 결국은 박년으로 하여금 감시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박년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강이가 뭐 병법서를 쓸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죠. 이 틈을 타가지고 손빈이 제나라에서 온 사신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년의 마수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가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박년으로부터 벗어났던 손빈이 썼던 이 계책을 후대 사람들이 만천가의 계책의 하나로 포함을 시킴으로써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된 겁니다. 손빈의 이 만천가의 사례는요,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만천가의 사례 가운데 제가 흥미있게 본 기록 가운데 하나는요, 미국하고 프랑스 사이의 무역 거래에서 일어났던 아주 재미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소비재를 또는 또 물건들을, 상품들을 많이 수입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고급 장갑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장갑의 값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일러라고 하는 중개상인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고급 장갑에다가 관세를 덜 물리고 또는 미국이 물려놓은 관세를 피해서 미국에다가 조금 쌍값에 또 자기는 이윤을 많이 붙여가지고 쌍값에 많은 그 돈을 벌어볼까 고민한 끝에 그 1만 세트의 고급 장갑을 5천 개씩 나눠가지고 미국으로 일단 보냅니다. 세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장갑이 모두 5천 세트가 전부 다 짝짝입니다. 5천 세트를 확인했더니 전부 다 왼쪽만 있는 거죠. 이게 쓸모가 없죠. 왜 오른쪽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세관에서 물건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경매에 붙이지 않습니까? 경매에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짝이 없는 장갑이기 때문에 폐품값이랑 마찬가지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 세트도 자연스럽게 경매에 붙여져가지고 폐품값으로 팔렸죠. 그렇게 해서 그 경매에 넘어온 것을 폐품값으로 타일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짝짝이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비싼 값에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전해옵니다. 36개는 전부 다 평범한 속에 무언가의 의도를 숨겨서 상대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또는 내 경영 방식을 성공시키는 그런 계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개인 만천과에는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속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라는 건 나쁜 마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목적과 내 의도를 상대편에게 확실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 의도를 숨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려주지 말란 얘기고 또 하나는 상대편이 내 의도를 알아채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가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흔히 보이는 사물 속에 내 진정한 의도를 숨기면 상대를 속이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태종을 속이기 위해서 똑같은 평지하고 똑같은 막사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너갔던 만천과의 사례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흔히 보이는 사물 속에 내 진정한 의도를 숨겨라. 그러면 내 의도가 성공하기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 만천과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